이런 스커트? 어, 저만 혈기왕성하네. 술 먹고 새벽에 취해서 누워 있는 분들이 저런 거 은근히 많이 신고 있거든. 뭔가 제 생각엔 애매하긴 하거든요. 싫을 것 같아요. 너무 싫어요. 오른쪽은.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이 사람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에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패션 1위가 뭔지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남자들이 싫어한다고 알려져 있는 여자의 아이템들을 여러 개 선정을 해봤는데요. 20대, 30대, 40대 남성분들을 모셔서 가장 싫어하는 패션이 뭔지 1위를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샤스커트인데요. 사실 여성분들이 샤스커트를 굉장히 많이 입고 좋아해요. 근데 이게 호불호가 진짜 많이 갈린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아, 너무 최악이야 하면 10점, 너무 좋아 하면 1점. 이런 걸 샤스커트라고 부르는구나. 그럼 남성분들은 저런 치마를 보면 뭐라고 불러요, 보통? 약간 시스루 치마라고 해야 돼?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납출 가리는 치마 있잖아. 긴 치마 있잖아. 사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남자들이 샤스커트를 싫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 아, 진짜? 왜냐면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네. 끌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 예뻐 보이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영락 씨는 5점을 주셨는데 너무 싫어도 아니고 너무 좋아도 아닌 것 같은 게 위에 매치 잘하면 되게 이쁘게 잘 입을 것 같고 두 번째 사진은 저 그 위에 색깔이랑 매치도 너무 잘 나무같이 저렇게 베스킨라빈스 초코나무 숲도 아니고 그 위에 어떻게 입는지에 따라 되게 이쁘게 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꾸민 느낌이 들진 않아요. 밴딩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싸구려 치마처럼 보일 수 있고 제가 또 마침 있어서 자, 요거입니다, 요거. 네.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그럼 요 밴딩은 어떠신가요? 요런 허리 밴딩이 좀 굵게 딱 들어가면은 나쁘지 않다. 다음은 이제 트위드 자켓인데요. 진짜 여성분들이 트위드 자켓 정말 많이 입으시거든요. 근데 트위드 자켓을 남성분들이 싫어한다고 인터넷에 정말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저는 저거 봤어요. 과연 그게 진실일까? 생각보다 괜찮나요? 예전에는 뭔가 어깨뽕도 과하고 소재가 좀 단단해 보였다고 해야 되나? 요즘은 조금 괜찮은 느낌이 들어서 저 자료상 사진으로 봤을 때 분홍색은 별로고요. 분홍색은 제 스타일이 아니고요. 오른쪽 거는 괜찮은데요? 그 오른쪽 여성분 딱 매치하신 거 보면 되게 이쁘게 잘 매치하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3점인데 저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난 되게 힘줬어 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좀 캐주얼하게 입는다 그러면 저만큼 되게 괜찮은 아이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드한 느낌이 살짝 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코디하는 분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러워하진 않아요. 통굽! 저 통굽을 얘기하시는 거죠? 왼쪽 오른쪽 둘 다 약간 굽이 두껍고 웨지 힐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별로. 너무 별로. 오히려 뭔가 비율이 다 깨지는 느낌. 어느 정도의 그 높이감 있는 신발은 바지 기장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너무 제 통굽은 좀 별로예요. 약간 거부감이 들어요. 저 베이지색은 사막화인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왼쪽 사진은 로제님입니다. 그런지 그렇게 잘 어울리네. 너무 이쁘다. 지금 저 자료화면에 돼 있는 통굽은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데 플랫폼 슈즈 같은 경우는 통굽처럼 보여도 괜찮다 하는데 너무 통굽에 구두나 샌들 같은 느낌까지 가게 되면 딱 꾸몄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서 조금 거부감 들 것 같긴 해요. 힐로 떨어지는데 굵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냥 다 별로예요. 또 이뻐 보인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신을 텐데 굽이 좀 두꺼우면 편하기도 하고 다리도 길어 보이니까 비율 아까 얘기하셨던 것도 너무 동동 떠다니는 느낌인 거죠. 가는 힐이 높아지면은 얇게 떨어지는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통은 그냥 굵게 굵게 같이 올라가니까 선 자체가 안 이뻐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달까? 그다음 털 자켓. 요것도 말이 많더라고요. 겨울에 또 요만한 아이템이 없거든요? 반반 적은 이유가 양쪽이 너무 느낌이 달라서 왼쪽은 동물 같고 약간 좀 귀여운데 오른쪽은 잘 모르겠어요. 털이 나담한 그런 어떤 생명체 같은 사조 같은 느낌? 이왕이면 털이 많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풍성해서 귀여운 맛이라도. 제가 이거 싫다 하기 좀 그런 게 나이키 엠브시에서 나온 퍼 자켓이 있어요. 민트색을 제가 입고 돌아다닌 적이 있거든요. 와우. 옆에 좀 풍성한 털 같은 경우는 되게 귀여워서 저도 잘 입고 다니는데 오른쪽은 뭔가 싫을 것 같아요. 너무 싫어요, 오른쪽은. 왼쪽 같은 경우는 약간 제시 같은 느낌. 패닝 좀 세게 하시고 그런 웨스턴 느낌이 나는 듯한 서구적인 매력. 오른쪽 같은 경우는 도시의 차가운 느낌의 여성분들이 입었을 것 같은데 저는 상대적으로 그런 매력을 못 느끼는 사람이다 보니까 호피무늬 예전부터 유명하죠? 연예인분이 누구신지가 손담비님 같은 그런 딱 그런 너 보기에는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같이 다니고 싶진 않아요.
잠옷이다. 그러면은 뭐 잠옷? 잠옷? 아니 동물 그 귀여운 잠옷 있잖아요. 혈기왕성하네. 얼굴 너무 빨개져. 저는 호피를 좀 좋아했었거든요. 너무 멋있게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저런 호피라면 저는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어떤 거냐에 따라 또 다르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저도 똑같아요. 그냥 퍼자켓이랑 느낌이 같아요. 뭔가 기가 세 보여서 이렇게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다음 아, 레깅스 1인 이거... 9점. 아 높은 점수네요. 본인의 체형이 잘 보인다라고 얘기들을 하셔서 입는다고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저 정도까지 너무 부각은 안 돼도 되지 않을까. 속옷만 입으신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좀 많이 부러워하는 옷 중에 하나예요. 운동할 때 그런 게 있거든요. 남성분들이 이렇게 파진 나시 원피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운동할 때 약간 보는 그런 느낌?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봐요. 민감한 부분 있잖아요. 뭐 Y존이라든지 아니면 엉덩이 이제 골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그런 것만 이제 본인들이 잘 케어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 난 레인부츠, 작년에 레인부츠 추천 영상 한번 찍었었는데 발냄새 날 것 같아, 감매러 가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사실 여성분들이 레인부츠 굉장히 많이 신거든요. 실제로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싫어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안 예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만의 취향이 아닌가. 실용성도 좋긴 하고 다리 체형도 커버가 잘 되고 많이 좋아하는 신발 중에 하나예요. 일단 기능성하다 보니까 저거를 그냥 무턱대고 신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오른쪽이 아까 레깅스에 약간 잘 된 코디에 이거를 왜 싫어한다고 하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뷔스틸 끈 나시 같은 건데 이제 원피스형도 있고 저렇게 상의만 달린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진짜 여성분들이 진짜 많이 있거든요. 남자들이 싫어하는 패션 치면 계속 나올 만큼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점수를 공개해주세요. 싫어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잘 어울리게 입으시는 분들은 꽤 잘 어울리게 입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용락 씨는 정말 가장 싫다고 정하셨는데 막 싫어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어떤 부분이 싫은 거예요? 그 모 방송에서 박재훈님이 왜 속옷을 바깥에 입었냐 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예쁘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저게 여름에 할 수 있는 여성들의 포인트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소재들이 다 얇기 때문에 이걸 겨울에 입지는 않잖아요. 여름에 입는 건데 저걸 입었다고 해서 하나도 없어요. 글래디에이터 샌들 여전사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도 저걸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냥 슬리퍼만 신으면 좀 심심한 느낌이 들어서 다리를 휙휙 감으면 좀 더 포인트 되는 느낌? 같이 밥 먹으러 못 갈 것 같아요. 신발 벗는데 일단 무조건 못 가고 네. 밑창이 되게 얇고 끈이 엄청 길잖아요. 고정은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발 아플 것 같고 같이 다니기 힘들지 않을까. 저건 너무 길고요. 이 정도까지 왔던 글래디에이터 샌들을 신은 걸 본 적이 있는데 이뻤어요. 저것도 이제 너무 타이트하게 묶어버리면 좀 소세지처럼 보여서 그런 게 있긴 한데 발목에 감길 정도로만 하면 저는 되게 괜찮은 신발이라 생각해요. 그냥 안 이뻐요. 스니커 유튜버로서 안 이뻐요. 안 이뻐요? 네. 안 이뻐요. 다음 은갈치루. 여자들 사이에서 실버 아이템이 굉장히 뜨고 있거든요. 보여드릴까요 실제로? 이거 스터님 아 이건 별로니까 안 입어야지 하시는 거 아니죠? 이걸로 선별하시는 거 아니죠? 실제로 좀 보여드리면 이런 원피스 그리고 이런 스커트 그리고 잠시만요. 뭐 가방으로 됐어요. 앉아요. 공개해주세요. 디딘. 저는 근데 안 좋아하긴 하는데 누가 막 되게 뭐라 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을까. 좋다는 거 싫다는 거 반반이라서 5점 했습니다. 이건 너무 싫어요. 아 이거요? 저는 실버 패딩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발도 실버 계열을 좋아하는 편이고 이것도 옷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위아래가 한 번에 딱 실버라고 해버리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냥 실버 아이템이 아니라 은갈치잖아요. 포인트 아이템 당연히 너무 좋죠. 나 그냥 오늘 실버는 아닌 것 같아요. 발토시 겨울에 여성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귀여운 느낌 살려가지고 생각보다 다 좋아하시네요. 귀여운 느낌도 물론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기능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입는 거를 완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코디 중에 하나인데 운동화도 그렇고 이제 저렇게 단화 같은 거 신으시거나 조금 검은색 계열의 워커 같은 거 신으시면서 코디하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0점 줬는데 일단은 싫어할 이유가 없고 왜 저게 후보로 올랐을까를 생각을 하면 사실 저게 갸루 상징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갸루 느낌을 싫어하는 거지 발토시를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허리 풍성하게 너무 과한 거 있잖아요. 바야바처럼 그런 거는 뭔가 좀 과해 보이는 느낌. 왜 눈치 보시죠? 이런 걸 말씀하신 건가요? 아 근데 이런 건 이런 건 느낌이 달라. 진짜 동물 털같이 그 목도리를 여기다 한 것처럼 이거 괜찮아요? 이 정도는? 그럼 괜찮은데요? 이건 붙이니까 사실 뭐 그렇게 큰 문제 되지 않네요.
이것도 한번 제가 영상 올렸었는데 저런 걸 누가 하시냐 막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오늘 아이템들이 결국 그거죠? 상처받은 댓글들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군. 시스루 스타킹 여성분들이 많이 신거든요. 할머니들이 이런 거 많이 신는다, 저걸 왜 신냐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뜯어 보니까 이게 다 상처받은 댓글 모임이네. 약플러들. 길이가 뭔가 제 생각엔 애매하긴 하거든요. 씻는 것 자체는 굳이 이상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할머니 선생님들의 그거는 중복 정도 되는 딱 그 스타킹에 뭔지 딱 생각났어. 길이가 꼭 무릎 정도까지는 와야 된다. 그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된다. 복숭아뼈만 살짝 덮는다? 그러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미시룩. 과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시간이 필요한데 몸매 라인이 잘 나오니까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공개해 주세요. 저만 혈기왕성하네. 너무 좋아요? 아니 저는 확실히 각진 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라인이 드러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라인이 예쁜 것 같아요. 가장 최악으로 지금 꼽아주셨는데 이것도 레깅스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다 부각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렇게 입으시고 돼지 자켓 입으면 어느 정도의 라인이 가려지면서 허벅지나 종아리 같은 데는 어느 정도 부각이 되니까 이렇게 포인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저렇게만 입고 다니면 너무 시선 둘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괜히 오해받을 것 같은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시선을 잡는 룩이잖아요. 자칫하다가 제가 시선이 잡혔을 때 설명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옷이라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자, 집계가 되었는데요. 20대, 30대, 40대 남자를 통틀어서 싫어하는 패션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 베스트 1위는 레인부츠. 발렌스 걱정하지 마세요. 자유롭게 신으세요. 2등은 시스루 스타킹. 제가 참 좋아하는 건데 감사합니다. 3등 발토시. 귀여워한다 오히려. 겨울에 따뜻하게 다들 착용하시길 바라겠고요. 가장 싫어하는 패션 레깅스. 2위는 호피무늬. 그리고 1등은 뭐일 것 같아요? 통굽. 1등은 통굽입니다.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여자 아이템 1위는 통굽이었어요. 사실 저도 통굽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플리마켓 때 통굽이 필요하신 여성분들은 에스더님의 플리마켓을 꼭 참여하세요. 어떤 게 1등이 될 줄 알았어요? 털 자켓이나 글래디에이터? 오히려 통굽은 저는 사실 별로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아, 그거는 워커와 부츠 계열로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 얘는 어때요? 아, 문제 되지 않아요? 문제 되지 않아. 알 수가 없어, 이 사람들. 딱 저거. 이거 진짜 싫고 좀 전에 했던 거 아래 거 이거. 저거. 저 통굽 진짜 안 이뻐. 아, 이것도 이미지화 돼서 그런가? 사실 정말 미안한데 그러니까 술 먹고 새벽에 취해서 누워있는 분들이 저런 굽 은근히 많이 신고 있거든? 그런 것도 있는데 안 이뻐 그냥. 남성분들도 이제 그런 이미지화가 된 옷은 피하거든요. 톰 브라운 가디건을 G-Dragon이 처음 입고 나왔을 땐 너무 멋있었어요. 요즘 톰 브라운 가디건은 이런 분들의 상징이 돼가지고 남자들에게 꺼려하는 여성의 모습들을 봤을 때 이미지화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좀 섞인 게 딱 그런 게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은근히 여자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남자들이 이제 레깅스 입으면 쳐다보잖아요. 저 사람을 봤을 때 어떠한 시선으로 본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눈길이 가요, 어쩔 수 없이. 맞아. 이쁘다 안 이쁘다의 생각 없이 그냥 눈길이 가는 거예요. 여성분들도 갈걸요? 그렇게 딱 붙는 옷 입고 있으면 여사가 여자를 봐도 어머 저거 라인 너무 보인다 약간 저 Y존 어떻게 막 민망해요 보고 있어요. 마지막 소감 한마디씩 해주세요. 오히려 저는 나와서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좀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아서 저한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떠한 옷을 입으셔도 내면 아름다운 당신이 이 세상의 여신입니다. 앞을 차단해버리시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본인이 만족하고 본인이 잘 입으면 그게 제일 아니겠어요. 아무렇게나 입으셔도 여러분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네. 편하게 입으세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40대의 생각이 20대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런 거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고 남자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싫어하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거 잘 입으세요. 네.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가장 별로였던 거는 뭔지 또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도 댓글 보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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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슈.